네, 안녕하세요. 대모산입니다. 아,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을 또 만나 뵙네요. 참, 우리 제가 이제 오늘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현이의 참 그 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요. 현이는 대단하죠. 아, 저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말로 우리 저 한반도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도 온갖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많은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모든 돈을 노름에 탕진하고 이놈은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. 그러면 필리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? 필리핀에서 또 클락으로 도망을 가고 또 거기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고 급기야는 750만 원을 또 빌려가지고 그 돈까지 다 잃고 5만 원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놈이에요. 그런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저렇게 아구리질을 하고 있는지 참 심히 괴롭습니다. 이처럼 현이는 그 졸개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많은 돈을 사기쳐가지고 다 노름으로 탕진한 놈이 지금도 그 똥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리 이찬범을 왜 그 떨거지들,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일까요? 아마도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아무리 사기꾼이다, 어? 아무리 종교 집단이다 말이야, 허울 좋게 사기를 치는 그런 집단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탈로가 났잖아요. 노름, 필리핀, 도박에서 롤링업자가 그 콘도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돈을 안 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아니 전 세계에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기 행각이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아니 소년이는 그렇다 칩시다. 소년이는 그 구덩이에서 소년이를 빨아대고 있는 나리 이찬범을 쌍둥이 떼니 뭐 쌍둥이하고 이제 떼니는 이제 나올 때가 됐죠. 네, 때가 됐습니다. 사냐처도 아마 이제 곧 나올 겁니다. 왜? 그래도 사냐처는 대급하게 들었어요. 벌침을 맞아가지고 정신이 가끔 돌아옵니다. 그러나 이 날이나 이찬범은 제가 다 만나본 사람들이에요.
그들의 뇌 상태를 저는 잘 알고 있죠. 좀 심하게 얘기하면 히치꼬머리 거머리입니다. 거머리 히치 거머리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참 답답한 인간들이죠. 답답하죠. 아 지금 저는 강변북로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아 영동대교입니다. 영동대교 북단입니다. 그렇죠. 저는 제가 일하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. 이 나이에 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무한 저에게도 감사를 할 뿐이죠. 한때는 멋도 해봤습니다만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죠. 노력이 부족하고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어쩔 수 없어요. 그 뭐 세상사가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. 억지로 안 되죠. 노력한 만큼 노력만 해서 세상 일이 풀린다면은 저는 24시간이라도 일을 하겠죠. 그러나 그렇게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. 비록 이 시간 또 이렇게 저는 고생한다고 생각지 않아요. 어떤 일도 저는 즐겁게 일합니다. 뭐 벌이가 좀 안 될 뿐이지 뭐 어떻습니까. 뭐 하루하루 열심히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으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. 또 저 또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도 해봤고 현이처럼 저 끝까지 저 노름질 평생 노름하고 진역 갔다가 쳇받고 인생 하다가 뒤지겠죠. 그런 놈을 추종하는 날이 이참봉을 쌍둥이 떼니 사냐초 콩이콩 참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. 또 저런 인생들이 있으니까 저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저같은 모질이도 조금 정수 안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. 다 님들처럼 똑똑하고 에?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이 영상을 찍겠습니까만은 저는 똥구대기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지리가 있기에 롯데월드가 보이네요. 잠실 롯데 월드 2 대교를 건너고 있죠. 바깥 바람은 쌀쌀합니다만은 저의 마음은 따스합니다. 뭐 이 차 안에 실내 온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스스로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여러분들의 또 따스한 손길이
저를 또 훈훈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의 마음과 가슴은 정말로 따뜻합니다.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 것을 제 자신 스스로 채찍을 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현이가 참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도 지금도 그렇게 할 건 현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. 저놈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탈을 썼을 뿐이다. 뒤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도 관을 대급박으로 퉁퉁 치고는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또 치고 그 무리들 중에서도 그 와중에 사기치고 노름질하고 불러 모아놓고 그럴 걸로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. 아, 정말로 우리 한반도에 대단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. 정말로 대단하죠. 연말 참 우리 시민들 국민들 보세요. 활기차지 않습니까?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즐겁게 놀이 친지 동료 해가지고 술 한 잔도 나누고 또 맛있는 사과도 같이 나누면서 이 행복한 연말을 즐기고 있지 않겠습니까? 허나 우리 현이는 오늘도 필리핀 방구석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앵벌이를 하면서 그 똥구대기에서 미친 연놈들 돈이 안 가죠 이제. 돈도 안 주면서 그냥 그것도 유튜브라고 시청하면서 참 즐기고 있는 그 모질이들. 이 연말 그 모질이들의 가슴은 어떻겠어요? 뻥 뚫린 가슴 아니겠어요?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저 소년이의 그 만행을 그동안 그래도 쫓아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나마 저놈이 더 이상의 사기 행각을 하지 못하고 똥줄을 타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또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? 저렇게 절도도 하고 돈 5만원 빌려서 도망가고 저런 비열한 자식이 서슬퍼런 우리의 이 눈을 피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참말로 괴롭습니다. 답답하지만 또 우리 이 연말 아니겠습니까? 또 한 해 마무리 지시면서 또 그동안 조금 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내년에는 모든 게 이루어지고 또 모든 희망했던 것이 성취돼가지고 또 다른 새 길을 열면서 또 내년을 맞이하면서 또 앞으로 남은 며칠 즐겁게 행복한 시간 여러분께서 보내시길 저는 빌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그 대무산 TV에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또 좋은 소식, 기쁜 소식, 또 대화,
소통하면서 인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. 여러분,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